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5인치 안전 범퍼 빅소크 드론인 BP5의 아두파일럿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BP5를 조립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전 영상에서 조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P5 구매하는 링크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콘샵에 들어오시고요. falconshop.co.kr 들어오시면 됩니다. 펠콘샵 들어오셔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BP5라고 바로 검색하시면은 오른쪽에 분류 검색 결과 해서 BP5 이쪽 분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BP5 종류별로 세트별로 구성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거는 순수한 키트 상품이고, 요거는 이제 픽소크와 포인원 변속기, 프로펠러, 모터, GPS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패키지. 이미 조준기와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요 패키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사진에 이런 식으로 조준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거는 요 패키지를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은 미션 플래너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오셔서 미션 플래너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미션 플래너 홈, 이쪽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인스톨링 미션 플래너,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라테스트 미션 플래너 인스톨러,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거는 그냥 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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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바탕화면에 미션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거고요. 그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면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지난 조립 영상에서는 제가 프로펠러 장착은 안한 상태로 영상을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여러분도 세팅을 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프로펠러는 장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세팅 다 하고 테스트 비행하고 했기 때문에 요 프로펠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팅할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프로펠러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C타입 USB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있을 때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USB 케이블을 꼽는 C타입 단자가 잘 찾아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C타입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연결을 했고, 그리고 반대쪽 USB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일 최초에 연결을 하신 거라면은 아마 윈도우 오른쪽 하단에 새 하드웨어 발견해가지고 요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시간이 한 1, 2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윈도우의 검색창에다가 장치까지 치면은 장치 관리자라고 있을 거예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아두파일럿이라는 컴포트가 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안 잡혀 있고 뭐 느낌표가 떠 있다거나 아니면은 물음표가 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떠 있으면은 제대로 설치가 안된 거니까, 컴퓨터의 USB 단자를 다른 데다가 한번 꽂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아두파일럿 드라이버 설치 이런 식으로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자기의 컴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 컴10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 별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측 상단의 목록에 어차피 COM10이 하나밖에 안 떴습니다. 저는 COM12이지만 여러분의 컴포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COM3일 수도 있고 COM5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숫자는 115200 놔두시고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블링크 연결 중이라고 뜨고, 잠시 기다리시면 매개 변수를 가져옵니다. 자, 매개 변수를 다 가져오고 나면은 이렇게 기체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 보면은 저기 메인 화면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움직이면은 정상적으로 일단 접속은 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웨어의 H743
FCN은 제일 처음에는 아우토파일럿 버전 4.6.0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6.0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설정창에 들어갑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필수 하드웨어 들어가서 프레임 형식, 우리는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요 목록들 중에서 모터 4개 있는 거 요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요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거 모터 8개 있는 겁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모터 4개 있는 거 요거 선택하고, 그리고 4개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크로스로 생긴 거, X자로 생긴 거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니셜 튠 파라메터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자, 프로펠러 사이즈 우리는 5인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프로펠러가 5인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펠러 사이즈에 5인치를 적어주고요. 배터리는 우리는 여기에 11.1V 3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 3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자기가 4셀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4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밑에 항목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Calculate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rite to FC 눌러서 쭉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요 부분은 조금 메모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ATC, Throttle, Mix to Man 요거는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줄 PSC, ACC, Z 언더바 P 요거하고 요거 밑에 거하고 요거는 메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지금 해놓을게요. 자,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PSC, ACC, Z, P를 뭐, MOT, THST, Hover로 바꾸고, 그리고 PSC, ACC, ZI를 2 곱하기 MOT, THST, Hover로 바꿔라. 자, 그러니까 비행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 애프터 테스트 플라이트, 비행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요 값을 찾아서 요 값으로 바꾸고, 요 값은 찾아서 요 값의 두 배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자, 요거는 메모를 해놨으니까 제가 좀 치워놓을게요. 자, 됐고요. 이제 가속계 보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속계 보정 들어와서 가속계 교정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기체가 일단 수평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기체를 수평에 놔둔 상태에서 가속계 교정 버튼 눌러줍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체를 레벨 수평으로 두세요. 그리고 나서 위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레프트 들어 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놓으란 얘기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텔레메트리 하나, 요 안테나 달려 있는 거, 요거 텔레메트리인데 요거 제가 세팅하기 편하기 위해서 따로 장착을 해 놓은 거고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편한 거고 없어도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딱 놓고 손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냥 가만히 딱 손을 떼고 놔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시 누르주십시오. 눌러주시고,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딱 기대서 흔들리지 않게 잘 놓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노즈 다운, 노즈 다운이면은 코가, 요 부분이 앞부분이 코죠. 코가 땅으로 가게 이렇게 딱 놓고 눌러주시고, 노즈 업, 코가 위로 가게 이렇게 놓고 또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백, 뒤집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숨도 쉬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Successful 뜹니다. 가속계 교정하실 때 기체가 흔들리면은 나중에 비행을 할 때도 그 흔들림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가속계 교정을 할때 해보면은 이게 손으로 잡고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해도 가속계 교정이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아,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비행할 때, 비행할 때 기체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속계 교정할 때는 최대한 기체가 흔들리지 않게, 만약에 기체를 이런 식으로 딱 놔둘 수 없고 내가 무조건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달려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세울 수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숨도 쉬지 말고 움직이지 않게 잘 보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교정은 수평 상태로 놓고 얘를 교정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기체가 수평 상태로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레벨 교정 눌러주시고, 그 밑에 거 바로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에러 한번 딱 뜹니다. 밑에 거 바로 누르면 원래 에러 뜹니다. 레벨 교정하고 나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뜹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침반 항목에 들어갑니다. 나침반 항목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가 떠야 됩니다. 두개 중에 위에 거 5883L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익스터널 외부 컴퍼스고요. 831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FC 안에 내장이 돼 있는 내부 컴퍼스인데, 이렇게 외부 컴퍼스와 내부 컴퍼스가 둘다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외부 컴퍼스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컴퍼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변속기가 이제 모터가 회전하면 변속기에 부하가 받을 거거든요. 그
변속기에서 부하를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막 뿜어나옵니다.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부 컴퍼스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부 컴퍼스는 사용하지 말고 외부 컴퍼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떤 컴퍼스를 사용할 거냐라고 항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여기 1번, 1번이 외부 컴퍼스니까요. 만약에 1번이 외부 컴퍼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1번만 놔두고 2번, 3번을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거는 이렇게 안돼 있고, 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1번은 내부 컴퍼스인 거고, 2번이 외부 컴퍼스인 거죠. 2번에 익스터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2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얘를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시거나, 1번만 사용을 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리부트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오케이. 자, 리부트를 하면은 얘가 재부팅을 하는 거고요. 재부팅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얘가 연결이 끊겨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운이 좋게 연결이 됐네요. 바로 연결이 됐는데 재부팅 딱 버튼 누르면은 연결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연결 끊기면은 다시 연결 버튼 눌러서 다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파스 캘리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버튼 누르고 자, 기체를 이렇게 똑바로 든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조금 멀어지세요. 컴퓨터에 너무 가까우면은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때문에 잘안 됩니다.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중에는 여기에 안쪽에서 LED가 무지개색으로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옆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세워서, 방향 상관없습니다. 세워서 한 바퀴 돌리고,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자, 이래도 끝이 나지 않으면은 기체를 잡고, 요렇게 팔자 돌리기를 해주시면은 어지간하면 잘 돌아가는데, 저는 지금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네요. 다시. 이게 주변에 자기장이 많으면은 한 번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잘 실패를 합니다. 이거를 돌릴 때의 중요한 점은 모든 방향으로 다 돌려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을 했네요. 성공하고 나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는 요게 3바퀴 정도로 돌았는데 잘될 때는 원래 한 바퀴만에 되고요. 여러 바퀴, 뭐 10바퀴, 20바퀴를 돌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얘가 보정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메시지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픽소크가 연결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다쭉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드론의 타입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프레임은 쿼드 X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쿼드 X 프레임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GPS는 NoPix라고 떠야 됩니다. 지금 실내에 있기 때문에 GPS가 NoPix라고 뜨는 게 정상이에요. 고정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GPS가 NoPix라고 뜨는 게 아니고 만약에 NoGPS라고 뜬다. 그럼 이 GPS 자체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선 제대로 꼽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쪽에 제대로 꼽혀 있는지 그리고 FC 쪽에도 알맞은 곳에 꼽혀 있는지 그런 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체를 기울여 보면서 요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은 지평선이 이렇게 변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로 기울이면은 하늘이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요거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지평선은 오른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집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지평선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지평선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왜 그런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내가 이 드론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탑승한 상태에서 지평선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컴퍼스도 컴퍼스 센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고요. 제일 확실하게 저 컴퍼스 센서가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자, 핸드폰에 요 나침반 앱을 켜서 나침반 앱이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났을 때, 그리고 드론도 나침반 앱과 같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났을 때, 자, 요 위에 있는 요 나침반 요 방위각이 연도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나침반 항목에 들어가시면, 자, 다른 데 한번 들어갔다 갈게요. 여기 한번 갔다가 다시 나침반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익스터널의 오리엔테이션에 요 90이 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논이라든가 요 180이라든가 다른 수치로 떠 있다. 그러면은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요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스타트 눌러서 뱅글뱅글 돌리고 해가지고 컴플리트 뜨고 나면은 재부팅 하시고, 예, 리부트 눌러서 재부팅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탭 한번 갔다가 다시 왔을 때요 90이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 90이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무선 조정 보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조종기를 안 켜놔서 여기 파란 막대기가 하나도 안 뜨는데 조종기 가져와서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건 T8FB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전원을 키면은 연결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녹색 그래프가 뜰 겁니다. 만약에 연결이 제대로 됐는데 녹색 그래프가 안 뜬다면은 수신기를 한번 보세요. 요 T8FB 수신기의 R8EF 수신기 같은 경우는 수신기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불이 들어와야 S버스 모드입니다. 하지만 요거 새로 샀다면 보라색이 아니고 아마 빨간색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S버스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녹색 그래프가 안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신기 아래쪽면, 수신기 아래쪽면에 보시면은 바인딩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인딩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빠르게 더블 클릭을 손으로 따닥 해주시면은 요게 깜빡깜빡 하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으로 바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S버스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해보면은 화면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에는 여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S버스 채널 1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종기 양쪽 스틱 다 가운데 놓으시고, 조종기의 스위치도 가운데 놓으시고, 조종기의 볼륨도 다 가운데 놓으시고요. 예, 전부 다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무선 조정 보정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또 OK 누르고, 그리고 이제 크게, 최대한 크게 스틱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한 두세 바퀴 정도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놓으세요. 양쪽 스틱 다 가운데에 놓고, 스위치들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가운데 놓고, 이것도 딸깍딸깍 가운데, 위에 슬라이더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가운데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 눌러주시고, 자, 모든 스틱을 다 가운데, 하지만 스로틀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컨티뉴, 스로틀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자, 이건 모드 2 조종기입니다. 모드 2 조종기면은 왼쪽 스틱을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기가 쓰는 게 모드 1 조종기라면은 오른쪽 스틱을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모드 2라서 왼쪽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고요. 이제 위로 올리면 스로틀이 올라가야 돼요. 아래 내리면 내려가고, 왼쪽 하면은 요우가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요우가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왼쪽 하면은 롤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롤이 오른쪽. 요까지는 다 알아볼 수 있겠죠? 헷갈리는 건 요거. 피치는 위로 올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요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피치는 내가 조종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면 그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내가 조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들도 조작을 해보면은 각각의 스위치가 몇번 채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롤이나 피치나 요우나 스로틀 중에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조종기 하단에 여기 보시면 리버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게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입니다. 건드리지 않으셨으면은 이게 다 맞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를 건드려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은 여기에서 원하는 스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제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저거를 다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종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조종기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종기를 쓰고 계신다면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서버 아웃풋에 들어갑니다. F450이나 다른 픽스호크 같은 경우는 이 서버 아웃풋을 건드리실 필요가 없었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포이넌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포이넌 변속기의
모터 번호 배열이 이 픽스워크에서 사용하는 모터 번호 배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브 아웃풋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터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칸씩 한 단계씩 올리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모터 2, 그 다음에 모터 3, 그 다음에 모터 4, 그 다음에 모터 1. 5가 아니고 모터 1. 이렇게 모터 2, 3, 4, 1 요 순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됐고요.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비행 모드입니다. 비행 모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스테빌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행 모드는 조종기의 5번 채널 스위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TRFB 조종기는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가 5번 채널로 할당이 되어 있죠. 이 스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 비행 모드는 총 6가지가 있지만 스위치가 3단 스위치이기 때문에 최대 3개의 모드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조종기가 이게 아니고 6단 스위치가 있는 자, 요 조종기 TX16S 조종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TX16S 조종기 같은 경우는 위에 여기 스위치가 6개가 있어요. 1, 2, 3, 4, 5, 6이라는 비행 모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 6개를 이용해서 6개의 비행 모드를 다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3단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3단 스위치를 이용해서 비행 모드를 셋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는 스테빌라이즈, 그리고 중간으로 놨을 때 여기에 녹색 불 들어오는 부분을 바꿔주세요. Alt Hold,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를 로이터 모드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비행 모드 1번, 4번, 6번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이 되는 거고 2번, 3번, 5번은 안 쓰는 거니까 아무 모드로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각각의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두파일럿 공식 위키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설명이 좀 많기 때문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지금 세 가지 세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스테빌라이즈 모드가 세팅 모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행 테스트를 할때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t Hold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 더하기 고도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압계를 사용을 하는 모드예요. 마지막으로 로이터 모드는 여기에다가 GPS까지 사용을 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GPS가 잡히는 환경에서 비행을 할 때는 로이터 모드에서 대부분의 경우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로이터 모드에서는 비행을 못하니까 Alt Hold 모드로 대부분의 경우 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팅을 잡는 단계이다. 그럴 때는 Stabilize 모드로 먼저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모드 설정도 됐고요. 이제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볼 겁니다. 배터리 연결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항상 이런 스모크 스토퍼를 사용을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납땜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우리 전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그죠? 요 배터리를 연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납땜을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배터리를 꼽는 순간. 이때 내가 만약에 납땜을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연기가 부악 나면서 홀라당 태워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모크 스토퍼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스모크 스토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거 나오죠. 상품 번호 QA03357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드론에다가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스모크 스토퍼에 불이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모든 납땜이 잘 되어 있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납땜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납땜을 뭔가를 잘못한 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스모크 스토퍼를 빼고 얘를 이제 다시 연결을 한다면 그때는 진짜로 불이 홀라당 날 겁니다. 그러니까 스모크 스토퍼 필수품입니다. 하나씩은 꼭 구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모크 스토퍼로 일단 정상적으로 내가 납땜을 했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모크 스토퍼는 치워놓고, 이제 배터리를 직접 연결을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나서 뭐를 봐야 되냐면, 데이터 쪽에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배터리 전압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11.97,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설정 탭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추가 하드웨어 들어가서 배터리 감시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면은 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 볼테이지 앤 커런트 설정돼 있고, 센서 기타, VR 브레인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전압도 다 뜨고 있어요. 전압도 다잘 뜨고 있는데, 이 전압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요런 셀 전압 측정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저는 지금 배터리를 실측을 해보니까 11.83V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11.97V가 나오니까 조금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딱 맞추시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압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맞추게 되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은 부하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 낮아지는 게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모터가 안 돌아가고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실측 전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전압하고를 한 0.1에서 0.15V 정도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값이 설정이 잘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자, 메시지 탭 요거를 열어놓은 상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를 일단 꽂아놓고 할게요. 시동을 거는 방법은 조종기를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 요 비행 모드 스위치죠? 아까 이렇게 놓으면 알트홀드, 위로 올리면 로이터, 맨 밑으로 내려야 스테빌라이즈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보이죠? 스테빌라이즈, 알트홀드, 로이터,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지금 시동을 걸면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제가 초반에 한 말대로 하고 계신다면은 모터밖에 연결이 안돼 있겠죠? 프로펠러가 연결이 안돼 있을 거니까 괜찮겠지만, 혹시 프로펠러를 이미 연결을 해 놓으셨다면은 여러분, 요 USB 선 끊어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가 하나 끊어먹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시고, USB 선에 닿지 않게, 프로펠러가 닿는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거는 거는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3초. 이렇게 하면은 AND라고 뜨면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은 걸렸는데 모터는 안 돌아가죠. 네, 안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일단 AND라고 이렇게 뜨면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DISAND라고 뜨면서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다시 시동을 걸면은 암드라고 뜨고 가만히 놔두면은 요걸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잠시 후에 다시 디스암드라고 뜨면서 시동이 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시동이 일단 걸리는 것만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몇 가지 세팅을 더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빼시고, 자, 배터리를 빼도 전원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USB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원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제 구성 탭에 들어갑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시면은 전체 매개 변수 목록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면은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곳에다가 서버 언더바 BLH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서버 BLH 어쩌고저쩌고 드리는데 그중에서 서버 BLH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1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버 BLH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Set Bitmask 버튼을 눌러서 1, 2, 3, 4번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값이 자동으로 15라고 될 겁니다.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VLLE 펌웨어를 사용하는 변속기를 미션 플래너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켜가지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요두 가지만 손을 본 겁니다. 오토하고 마스크. 자,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세이브 됐죠? 이제 연결을 끊어줍니다. 연결을 끊고 그리고 미션 플래너를 종료를 합니다. 꼭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꺼주시고. 자, 다음으로 ESC 컨피규레이터라는 곳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ESC컨피규레이터.com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펌웨어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오픈 포트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 이걸 클릭을 하셔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미코웨어 743 컴포트는 여러분 컴퓨터와 제 컴퓨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코웨어 743을 찾으시면 됩니다. 연결 누르시고 이제 커넥트 버튼 눌러줍니다. 커넥트를 눌렀는데 포트가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안 되면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USB 한번 빼시고 빼면은 빅소크 전원이 완전히 나가겠죠? 뺐다가 다시 꽂아줍니다. 뺐다가 다시 꽂아서 다시 오픈 포트 셀렉션 미코웨어 선택하고 연결 누르고 커넥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창이 바뀌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하세요. 배터리 연결하고 나서 우측 하단에 리드 세팅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ESC 1, 2, 3, 4 이렇게 총 4개의 ESC가 읽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4개가 안 뜨고 한 두세 개밖에 안 뜬다. 그러면 다시 리드 세팅 버튼 다시 눌러주세요. 다시 누르면은 다시 4개 읽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펌웨어를 얹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블루제이 펌웨어가 얹어져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블루제이 펌웨어가 얹어져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얹어져 있는 게 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얹어 보겠습니다. flash all ESCs 들어가셔서 여기 블루제이 JH20 셀렉트 버전에는 0.19.2 눌러주시고 PWM은 48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flash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변속기부터 펌웨어를 플래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여기 FC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원 변속기 있죠? 그 변속기에 지금 펌웨어를 넣고 있는 작업입니다. 자, 펌웨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디스커넥트 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뺍니다. USB 뺍니다. ESC 컨피규레이터도 닫습니다. 그리고 미션 플래너 켭니다. 이제 다시 USB 연결합니다. 컴 포트 확인해서 연결합니다. 배터리는 아직 꼽지 않습니다. 이제 구성 들어가셔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 들어가서 몇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맨 먼저 검색창에다가 모터 PWM 타입을 검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0, 0이 노말이거든요. 0이 돼 있는데 요거를 뭘로 바꾸냐면은 디샨 60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디샨 600 하면은 값은 6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샨 600. 여기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고, 아, 방금 전에 설치를 했던 이 블루제이 펌웨어는 PWM 방식이 아니라 D샷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양방향 D샷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PWM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서버 언더바 BLH 언더바까지 치면은 또 몇 개가 나오는데, 서버 BLH BD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set bismark 버튼 눌러서 1, 2, 3, 4, 4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값은 15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블루제이 펌웨어가 양방향 D샷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방향 D샷이 뭐냐면 내가 변속기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변속기가 FC한테 신호를 역으로 보내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피드백을 주냐면 모터의 실시간 RPM을 비행 컨트롤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모터 RPM을 기체를 운용하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이런 기능 필요 없다, 그럼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고, 이제 서버 언더바 D샷 ESC라고 검색을 하시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BLLES, 우리가 사용하는 게 BLLES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값은 2로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시고요. 요것도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NTF BUSH TYPES라고 있습니다. 요게 기본값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SET BISMASK 버튼 눌러서 D샷 하나 체크를 더 해줍니다. 그러면은 값이 7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세트에 지금 부저가 없어요. 픽소크에 부저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배터리를 연결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뭐 시동이 걸린다, 또는 뭐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 무슨 에러가 떴다, 그런 것들을 부저 소리로 삐삐삐삐 하는 소리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얘가 부저가 없기 때문에 부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값을 7로 바꾸게 되면은 이 모터를 부저로 사용을 해서 모터에서 삑삑삑삑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하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F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죠? 팝업 뜨는 거에서 보시면 픽소크 다시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yes 하시면은 재부팅을 합니다.
오늘따라 연결이 잘 되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부팅하고 나면은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이 끊기면 여기에 다시 연결 버튼 눌러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재부팅을 하고 나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면은 이제부터 D샷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메시지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RC아웃에 D샷600, DS600이 D샷600입니다. D샷600이 1에서 4번 포트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는 PWM이 1에서 10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D샷600이 1에서 4, 그리고 PWM은 5에서부터 PWM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동을 걸면 정말 모터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프로펠러가 걸리는 거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시동을 걸어봅니다. 자, 돌아가죠? 시동을 끄면은, 이렇게 꺼지고, 방금 전에, 띠띠띠띠띠띠띠띠, 그렇게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게, 시동을, 아까 전에 그 NFT 부저 타입을 7로 바꿔서, 아, 이제 시동이 걸린다라는 소리가 그렇게 놔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있으면 시동 걸릴 거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설정을 안 했으면 그 부저를 못 들었겠죠? 만약에 로이터 모드로 놓으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시동, 이 GPS가 안 잡히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면 이러면서 아, 지금 에러 떴어요. 시동 안 걸려요. 그 띠띠띠 세 번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에러가 있으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확인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모드 바뀌었다, 모드 바뀌었다, 모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모터가 돌아가는 건 확인을 했는데 프로펠러 방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터 방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요쪽 모터는 왼쪽으로, 요거는 오른쪽으로, 요거는 왼쪽으로, 요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추가 하드웨어에서 모터 시험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ABCD 요거를 눌러서 모터 회전 방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픽소코에서의 모터 번호는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모터 회전 방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모터의 프로펠러가 연결이 안돼 있으신 분은 그냥 모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회전 방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저같이 프로펠러가 지금 장착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기를 하면은 너무 아프니까 종이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모터부터 돌려볼게요. 1번, 배터리를, 자,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고, 1번 모터부터 돌려보겠습니다. 1번 누르면은 돌아가죠? 자, 이렇게 종이를 대보면은, 1번이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지금 저는 1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1번은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잘못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잘못 돌고 있어요. 잘못 돌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 2번, C. 자, 요것도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네요. 얘도 잘못 돌고 있어요. 그리고 3번, D. 요것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요거는 제대로 돌고 있고요. 요거는 맞는 거. 그리고 4번, B. 요것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요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이랑 요두 개가 지금 잘못 돌고 있는 거예요. 요 모터와 요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한 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데, 세 가닥의 선 중에 임의의 두 가닥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모터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납땜을 너무 열심히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다시 납땜 떼서, 분해해서 납땜 떼서 회전 방향 바꾸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런 블루제이 펌웨어를 사용하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프로그램으로 회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배터리를 빼시고 USB를 뺍니다. 그리고 미션 플래너 종료하시고 다시 아까 전에 우리 접속했었던 ESC 컨피규레이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USB 연결하고요. 오픈 포트 셀렉션 미코 에어 연결
커넥트 이 창이 뜨면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고 리드 세팅. 자, 변속기 4개가 떠야 되는데 지금 3번, 4번밖에 안 떴죠? 다시 리드 세팅. 총 4개가 다 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4개가 떴습니다. 그 중에서 요 1, 2, 3, 4 제일 처음에 있는 노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4개 다 노말이 기본 값이거든요. 요게 모터의 회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노말이냐 리버스냐 요두 개를 이용해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바꿔야 되는 게요두 개였습니다. 요거랑 두 개였는데 픽스워크에서는 요두 개면은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션 플래너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픽스워크의 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변속기에 대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미션 플래너나 아두파일럿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변속기의 번호를 알아야 된다. 이 변속기의 번호는 변속기 기판에 보면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실 테니까 제가 여기도 적어 드릴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요, 번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건 요거랑이죠. 1번하고 4번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1번을 리버스로, 그리고 4번을 리버스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이트 세팅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됐고요. 그리고 디스커넥트 하고 배터리 빼고 USB 빼고 컨피규레이터 닫고 미션 플래너 켭니다. 다시 USB 연결하고 배터리 연결하고 컴포트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고 연결 눌러줄게요. 자, 이제 모터 회전 방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서 추가 헤드웨어 모터 어디 갔니? 모터 시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자, 아까 요거 반대로 돌았었는데 1번. 이제 왼쪽으로 맞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네, 요것도 맞게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3번 회전 방향 잘 맞고요. 그리고 4번. 네, 4번도 회전 방향 잘 맞습니다. 자, 회전 방향 다 맞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텔레메트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텔레메트리를 장착을 하시면은 이후의 테스트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텔레메트리를 장착을 해놨는데 텔레메트리 종류가 많이 있는데 보통은 뭐 홀리브로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커넥터가 안 맞기 때문에 커넥터는 조금 개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연결을 하셨다고 치면은 연결하는 단자가 어딘지는 제가 화면에다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연결을 했다면 이제부터 저는 텔레메트리로 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메트리로 통신하기 위해서 USB는 빼고 기체에서도 이제 USB를 뺍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를 꽂아줍니다. 네. 컴퓨터 쪽에 텔레메트리를 꽂아주시고 기체에는 저는 텔레메트리가 연결이 돼 있고 텔레메트리를 연결하고 나면은 텔레메트리에 대한 컴포트가 다시 잡힐 거예요. 저는 컴 22번으로 잡혔네요. 그리고 텔레메트리는 통신 속도를 57600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115200이 아니고 115200이 아니고 57600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텔레메트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USB로 꽂을 때보다 조금 연결 속도는 느릴 거예요. 예, 통신 속도가 절반이니까 두 배로 느리겠죠. 자, 연결이 됐으면 메인의 데이터 탭의 자, 이쪽에서 이제 시동 걸고 끄고 이런 것들을 다 무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가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텔레메트리가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태 탭에 들어가시면은 요 기체의 각종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 전압도 이쪽에 나오고 배터리의 뭐 소모 전류 그런 것도 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커런트 이런 거는 이제 소모 전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ESC1RP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ESC2RPM도 있고 이런 식으로 ESC1234RPM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버 BLH BD 마스크를 15로 했으면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봅니다. 시동을 걸면은 이렇게 RPM이 올라가면서 네, RPM이 바로 바뀌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너무 숫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플래너 밑에 보면 여기 숫자 조정이라는 항목인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뭐를 볼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ESC1RPM 그리고 ESC1번이 이거니까 ESC4RPM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ESC4RPM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면은 RPM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RPM 변화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기체를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1번하고 4번을 했으니까 1번과 4번이 서로 교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손으로 잡고 이 기체가 제대로 모든 작동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테스트는 손으로 기체를 잡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서의 저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은, 이거 원래 2인 1조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하세요. 저같이 손가락 여기에 꽂아놓고 하다가 손가락 날려먹지 마시고, 2인 1조로 해서 이 외부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외부 프레임을 잡고 테스트를 하세요. 손가락이 프로펠러에 다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체 앞뒤가 어딘지 잘 확인하시고, 여기 GPS가 달려있는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앞뒤가 어딘지를 잘 확인하시고, 조준기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조준기의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스로틀을 조금만 올려 봅니다. 조금 올려서, 조금 올려서 이 상태에서 기체를 앞, 뒤,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움직였을 때 저항이 오면 정상적으로 모든 세팅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저항이 안 오고 그쪽 방향으로 더 넘어가려고 한다. 막 얘가 더 자빠지려고 한다.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동영상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키를 한번 쳐서 분장하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기체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뒤로 당기면 뒤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조금씩 체크를 해봅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 체크가 끝이 났으면 다시 스로틀을 내려서 모터를 시동을 끕니다. 자, 시동 켜고 끄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동 켜는 거는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시동이 켜지는 거고요. 시동 켜진다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끌 때는 제일 밑으로 내리고 가만히 있어도 꺼지고 빨리 꺼야 된다면 왼쪽으로 밀면은 바로 꺼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바로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비행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러더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시동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서서히 올려서 기체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낮은 고도에서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좌우 회전도 해보는 거죠. 좌우 회전도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했으면 모드를 한칸 올려서 Alt Hold 모드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도가 제대로 잡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모드인데 Alt Hold 모드에서는 스로틀 스틱이 중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드론이 안 올라갑니다. RPM도 안 올라갑니다. 반드시 중간보다 높여야 드론이 이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드론이 고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지면 효과 때문에 지면에서의 그라운드 이펙트 때문에 고도가 상당히 제대로 안 잡히고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리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륙을 할때 1m 정도 조금 확 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와 잘된 예둘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잘못된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자, 스로틀 빨리 안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 요거 잘못된 예입니다. 지금 올려도 모터가 RPM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왜 안 올라가죠? 스로틀 중간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 이상 올려줍니다. 근데 너무 서서히 올리는 거 요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서서히 올리면 고도로 빨리 고도가 뜨지를 못하죠. 예, 빨리 고도가 뜨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고도를 못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잘못된 예고, 잘된 예도 보여드릴게요. 잘된 예, 시동을 걸고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빨리 어느 정도의 고도를 확보하는 게 잘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올립니다. 자, 돌려 돌려 떠라 떠라.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도를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도가 확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한 1m에서 1.5m 정도 고도가 되게끔 이렇게 적당히 고도를 잘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고도가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스로틀 스틱이 중립에 있을 때 기체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현재 고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낮아지면은 다시 고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체가 정상적으로 잘 고도를 유지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다시 착륙하겠습니다. 착륙했으면 빨리 시동을 꺼주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세팅을 했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세팅을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메모장에 적어놨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 있었죠. PSC, ACCZP 뭐 저쪽으로 하는 거. 요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비행을 하고 나서 요거를 적용을 하라고 했었으니까요. 자, 아까 세팅을 하라고 했던 게 요거를 요걸로 세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요 모터 스러스트 호버라는 값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구성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터 스로스트 호버를 검색을 해 볼게요. 호버를 검색하면은 값이 지금 0.2311597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 놓을게요. 여기 요 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검색을 해서 PSC ACCZP를 검색을 해서 요거를 요 값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죠. 네, 요거를 0.2311597 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요 i 값, 예, 끝에 요 한 글자만 i로 바꾸면 됩니다. i 값은 요거의 두 배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두 배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넣어라, 계산기. 0.2311597 곱하기 2, 0.462394 라고 여기를 적어줄게요. 0.462394 이렇게 적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텔레메트리가 있으니까 무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텔레메트리 없으면 USB 선 꽂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행 테스트를 해볼게요. Alt Old 모드고요. 시동을 걸고 비행할 때 이 차이가 느껴지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총 세 가지 파라미터를 참조를 했죠. 제일 첫 번째로 참조를 했던 게 모터 스러스트 호버라는 값을 일단 참조를 한 건데 요 모터 스러스트 호버라는 거는 드론이 호버링을 할 때 필요한 스로틀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스로틀 비율이라는 거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드론의 무게가 전부 다 다를 테니까 또 뭐 어떤 페이로드를 얹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전부 다 다를 거니까 그 값이 저하고 지금 요 세팅을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하고는 값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기 튜닝을 하고 나면은 요 값이 정확하게 튜닝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값을
PSC-ACCZP라는 곳에다가 넣으라라고 하는데, 요 PSC-ACCZP는 드론이 고도를 유지할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을 모터 스로스트 호버로 설정을 함으로써 드론이 조금 더 적절한 비율로 스로틀을 조정을 해서 고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PSC-ACCZI는 그 드론의 고도 제어에 있어서 지속적인 오차를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모터 스로스트 호버의 두 배로 설정을 함으로써 드론이 장기적인 고도 오차를 효과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테스트 비행을 할 때는 아주 짧게 몇십 초밖에 안 날려봤지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오래 날리면 오래 날릴수록 원래 고도의 오차가 점점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값들을 튜닝을 알맞게 해줌으로써 내가 비행을 조금 더 오래 하더라도 그 값들의 오차 범위를 알아서 이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요. 저도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GPS를 이용한 로이터 모드에서의 비행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로이터 모드로 비행을 하시면은 GPS를 이용한 자동 호버링도 무난하게 잘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